우리가 참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그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이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혐오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교사변이 나고 막 사회가 혼란할 때 그때 많이 승인 것이 뭐 하면은 깡패들 또 동네에 있다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그러면서로 입에는 사랑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랑이라는 말하고 행위하고 너무나 달라서 그런데 그 계속해서 사랑 얘기는 또 수없이 많이 그 사랑 얘기는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는 계속되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말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또 너무 흔하게 들리니까 도저히 사랑의 본질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혐오를 느끼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성경을 보다가 사랑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참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란 말이 이제 혐오를 느끼다가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뭐 세상이나 어디서나 간에 성경에서나 사랑 얘기는 끝이 없죠. 그런데 사실 사랑은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쉽고 또 들으면 좋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 얘기 말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면은 또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랑의 수고가 항상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수고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근데 뭐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사랑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라 한 면이 사랑이면 한 면은 자유. 근데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주는 것인데 사랑을 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면은 종노릇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만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자유를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지어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범죄함이 들어오고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죠. 사랑으로 돌아가는데 자유를 주셨지만 사랑은 서로 종로로 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뭡니까? 온전하게 매는 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어도 가버리지 않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한 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원리는 그거죠. 그게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자유 하나.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이죠.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종로를 달아 종과 같이 하라.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serve one another in love.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종로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노예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유하지만은 그것으로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그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다른 말씀 가운데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내가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는 겁니다. 퍼미시브라다 허용됐다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가 사해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죄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았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한다. 그런 게 자유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놓이는 거죠. 감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놓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을 영어로는 constructiv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건설적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유로 그렇게 하지 망가뜨리는 것이나 자기를 망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망치는 그런 일에 자유를 쓰지 마라. 근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말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길. 그러니까는 여기에 경계의 목적이란 말은 계명의 목적입니다. 우리 계명 있죠. 그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말로만과 혀로만 사랑하고 그 행함이 안 따르면은 이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기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다는 말씀은 여기에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그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는데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해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 다음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 말씀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볼 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 이 말씀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 우에 지금 말씀하셨죠.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사랑을 확정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한다.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해치고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봄으로 해서 확실히 지금 12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부은 바 되어 깨닫게 되신 그 사랑을 생각만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느낄 수가 없죠.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떤 표현으로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하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하면 자기 영혼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수고를 하나님 자신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도 보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안 했으면 우리 것도 보태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셨어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엇을 더 보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께는 죄 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쉬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왜? 서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고 모든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제일 큰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의 최고봉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면 surpass 그것을 넘어가는. 실제로 경험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넓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랑, 우주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넓이가 엄청나죠.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높이는 이 최고의 사랑, 가장 고상한 사랑, 하나님의 높이. 깊이, 우리 흔히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뭐 가장 제일 많이 잘 표현한다는 말로 영어로 물은 겁니다. From the bottom of heart, 그렇죠? 내 마음 제일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깊이라는 그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 전체에서 그냥 다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아.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 없겠죠. 허무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일 없겠죠. 충만해지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말씀에 형제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면 그 안 된다 이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폭이 얼마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넓은 마음, 허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좀 미워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이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7장 12절 말씀, 그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분이죠. 전하는 분이죠. 율법, 그 선지자 내에서 기록된 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내가 남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성경 가르침이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밑바탕이고 최고봉은 뭡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만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 행원한다는 말이죠. 걸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나 그게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제일 밑바닥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건 최고봉이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더라도 읽고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씀은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 사람께 안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안 하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결국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게 하나님이 했다 그 말씀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한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보이지 않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막 충성을 한다 그러면서 내 이웃에게는 그렇지 못한 거. 오히려 내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것은 이제 위에서 말한 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이것을 제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 너희도 산으로 신령한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 제사를 인도만 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삶을 사는 거죠.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라.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여기도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하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세양을 기뻐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예, 결국은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 같다는 얘기죠. 고린도전 13장 2절 말씀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고린도전 13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거짓된 믿음으로 하는 사랑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거짓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를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은 처음 사랑 안 버리시겠죠. 만약에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자기는 버리면서 우리 보고 버리지 말라 소리 못 하겠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처음 사랑을 안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나 사랑을 지킨다는 말 같은 말씀이죠. 사랑한다는 말. 내가 이것을 너희 들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말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 충만해지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서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수고가 수고로 여기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랑으로 할 때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내 제자니라.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마친 것이라.